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2022년 호랑이 새해가 밝았습니다.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글자를 이용해서 재미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뭔가 글자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우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좀 글자를 두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각각 하나하나 나눠서 2022년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. 2022년이고요. 그리고 호랑이 해이잖아요. 아쉽게도 한글은 이 받침 구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로 이제 그림처럼 그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타이거죠.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글자를 하나하나 모델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쓰고 있습니다. 티자를 조금 잘라서 이 타이거라고 하는 알파벳 모양을 이용해서 약간 사자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기울기도 살짝 바꿔주고 크기랑 높이를 키워서 색깔을 좀 더 호랑이처럼 바꿔볼까요?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 얘네가 이제 하나의 모양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자를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서로 겹치게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턱을 줘서 핸드폰 거치를 할 수 있게 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높이를 똑같이 하게 되면 이 모델링을 이제 출력했을 때 글자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글자를 이제 잘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높이를 좀 제각각으로 서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2020년, 22년. 얘를 이제 세울 거잖아요. 세워서 바닥에 닿는 면들은 1차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I자 때문에 I자를 이런 방향
이렇게 해서 2020년 타이거 여러 색 체크. 자, 지금 이렇게 모델링은 요 누운 상태 요 그대로 출력을 할 예정이고요. 모양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이제 글자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거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